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개해드릴 제품이 아스테랜콘의 CD 리퍼입니다. AK 리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이 기존에 출시되었던 아스테랜콘 디자인 컨셉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컨셉의 디자인 제품들이었죠. AK 리퍼는 AK500N의 그 퍼펙트하고 완벽한 그 CD 음원 추출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스테랜콘의 액세서리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AK 리퍼를 활용을 하면 CD 트랙의 에러 보정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레이스 노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메타 정보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들도 그 CD롬이 많이 제거되는 추세잖아요. CD를 구매했을 때 어떻게 음원을 추출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아스트랭콘 사용자분들은 AK 리퍼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가격이 약 40만 원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럼 제품을 살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AK380에 적용되었던 빛과 그림자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어 빛이 움직일 때마다 반사되는 면의 변화와 광채를 바라는 디테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받침대에는 댐퍼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댐퍼를 사용한 이유는 CD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스프링 구조로 CD 리핑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살짝 떠있는 느낌으로 공간감을 주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된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면에 CD를 넣을 수 있고요. 수면을 보면은 파워 전원 단자고요. 오른쪽에는 아스테랜콘과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AK380 사용 시에는 크레들과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AK240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본체와 바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D를 꺼낸 다음 전원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고요. 오른쪽에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CD 리핑이라고 떴습니다.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CD가 리핑됩니다. 현재 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느리게 설정을 했습니다. 좀더 안정적으로 리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AK 리퍼로 리핑을 하는 중에는 음악을 재생할 수 없고요. 리핑 메뉴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리핑 걸어놓고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도 9번째 곡 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참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CD 리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화면에 리핑 완료되었습니다. 리핑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CD가 나옵니다. 네, CD가 나왔고요. 아스테랜콘을 보면 하단에 CD 라이브러리라고 항목이 생겼어요. 여기에는 AK 리퍼로 리핑을 한 음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제가 현재 리핑을 따로 했던 음원들입니다. 방금 전에 리핑한 음원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아까 설정 항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설정으로 들어가면 AK 리퍼의 옵션이 있습니다. CD 리핑이라고 나오고요. CD를 넣은 다음에 자동으로 리핑을 할 것인지 온, 오프 기능이 있고요. 리핑 파일 포맷은 웨이브로 할 것인지 플랙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할수 있고요. 리핑 속도도 보통 빠름, 매우 빠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보정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K 리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격은 비싸지만 조금 더 좋은 음질을 추구한다면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